네, 오늘은 신디 하워드 로즈라고 하는 실루엣 작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이제 페이퍼 커팅 아티스트들이 존재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저 신디 하워드 로즈를 제가 아저씨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그러냐면 세상에 수많은 페이퍼 커팅 아티스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아저씨가 볼 때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본받아야 하고 신디 하워드 로즈의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분이 하시는 작업이 진정한 페이퍼 커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페이퍼 커팅 하다 보면 아시는 히나 아오야마라든가 또는 아키라 그런 친구들도 세계적으로 어떤 명성은 있으나 그들은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기본 드로잉을 통해서 커팅을 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계시는 신디 하워드 로즈라고 하는 작가는 아무런 도안 없이 즉석에서 현장에서 가위만 이용해서 이러한 실루엣을 만드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디 하워드 로즈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저 학원이나 대학에서 이런 그 커팅 기법을 배웠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 신디 하워드 로즈의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도리스 하워드라고 하시는 이 어머니께서 사물을 보고 가위를 이용해서 종이를 오려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놀이를 통해서 접했던 기억 말고는 정확하게 종이로 무엇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신디 하워드 로즈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 돼서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 월드에서 그 방문객들에게 드로잉 작업을 해서 우리 대학로 같은 데 가면 캐리커처 많이 그려주죠. 그것처럼 드로잉 작업을 해가지고 방문객들께 초상을 그려주고 돈을 받는 것을 보고 로즈가 자기는 이제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방문객들에게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쪽과 트라이를 이루었고 드디어 그가 디즈니월드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 그게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그 텍사스 대학교 예술과 저널리즘을 전공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요. 이 친구가 그런 와중에 그 미국의 샌 안토니오 익스프레스 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주최를 해서 1982년도에 이 하워즈 로즈 신디하고 어떤 이벤트를 해요. 시간을 1시간이라고 한정을 지어주고 과연 몇 장이나 만들 수 있을까, 실루엣 작품을 몇 장이나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이벤트를 한 결과 공식 기록이 1시간에 144개의 어떤 실루엣 작품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디 하워즈 로즈라고 하는 작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TV에 방송도 출연하게 되고 백화점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 초대받기도 되고 뭐 유명인들도 만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들은 전부 이제 신디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신디가 세상에 이렇게 커팅 아티스트로 알려지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신디에게 주목을 하게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런 페이퍼 커팅을 컴퓨터 도안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스케치해 둔 것을 오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안이 전혀 없이 오로지 아날로그적으로 가위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오려낸다라는 거예요. 즉석에서 사물이나 상대나 인물이나 보고 그 자리에서 종이로 이러한 실루엣 부분을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기법을 보존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하게 되면서 지금의 남편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 그 프랭클린 로즈와 결혼하면서 에리카하고 벤이라고 하는 아이를 두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데 이 신디 하워드 로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페이퍼 커팅은 히나나 그 아키라가 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걸 오려내고 하는 것들은 전부 스케치에 의해서 커팅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디 하워드 로즈는 그런 기본 드로잉이나 스케치가 없이 즉석에서 가위로만 오려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나 같은 경우에는 지가 본동, 왜냐면 아저씨가 히나나 아키라를 막 이야기하는 건 아저씨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나 같은 경우는 얘도 지 아들을 프랑스에 지금 유학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쓰고 있고, 아키라 같은 경우도 자기 개인 갤러리를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그런 어떤 페이퍼 아트를 이용하는 것이고. 근데 신디 하워드 로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재능들을 사회에 발표하거나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그럼 현재 텍사스 아동병원이라든가 여성 전용병원이라든가 또는 미국 심장병 협회라든가 또는 뭐 그 도널드 맥도날드 하우스라든가 그 휴스턴 심포니라 그러죠. 그리고 홀리 로즈 리본이라든가 이런 재단에 온리 기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그 신디 하워드 로즈라고 하는 페이퍼 커팅 아티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한 것이고 다른 기교 없이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자기 재능화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페이퍼 커팅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유하고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의 비영리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기부를 하는 아주 그 바람직한 삶의 모습도 보여주는 훌륭한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퍼 커팅 아티스트와 관련돼서 아저씨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신디 하워즈 로즈라고 하는 작가만을 여러분들께 소개 우선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저씨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페이퍼 커팅에서 소개드렸던 이러한 그 면따기를 통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국에서 많은 자료와 또는 작가들을 탄생시켰지만 이 신디 하워드 로즈라고 하는 이 작가의 삶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아저씨는 수많은 페이퍼 아티스트들 중에서 신디 하워드 로즈를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